반갑습니다. 저는 왓썹입니다. Good evening. Welcome to the Detroit Experience. 벌써 천약이네요. 와, 이거 얘 주말에 키니까 주말엔 역시 디트로이트죠. 막 이런다. 그죠? 요 앞에는 크게 뭐 분기에 크게 영향 주는 거 없잖아. 솔직히 여기도 없긴 한데 요때 우리 너무 도덕적이었죠? 우리 여기서 너무 도덕적이었잖아. 아무것도 범죄 저지르지 않고 차에서 잤잖아요, 우리. 버려진 차에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디트로이트 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봐요. 정점입니다. 정점인가요? 정점이라고 방금 말했잖아요. 일어나. 가야 된대. 채팅창을 어디다 놓지? 갈 곳 잃은 채팅창. 아, 그냥 여기가 제일 낫나? 아이고, 라이안나님! 디트로 나이트 오늘도 영화 잘 보겠습니다. 디트로 나이트는 뭐야? 방금 뭔가 우리 어머니 같은, 우리 할머님 세대 같은, 어머님 세대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그 뭐냐, 수바. 아, 디트로 나이트신가 뭐신가. 디트로 그것이기 재밌더라, 야. 아, 어머니, 디트로 나이트가 아니고요. 예, 디트로이트입니다. 아, 그려, 그 디트로 나이트 그것이기 그 재밌더라, 야. 저기 갈 데가 없는데 버스 좋아 보이는데. Listen, we have nowhere to go. She's exhausted and it's pouring rain. Can we just stay for a little while? 이 버스는 착오로 돌아가거든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더러운 세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니? 응, 밤을 보낼 곳을 한번 찾아보자. 저번처럼 그 버려진 차에서 자고 그러지 말아요. 알았어. 오늘은 내가 한번 한탄 크게 해볼게. Come on, Alice. We've got to hurry. 일단 제 방송에서는 1회차를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일로와, 손잡아. 위험해, 얘야. 자,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가 모텔이고 빨래방 있고. 아, 편의점. 100점 만점에 100점. 편의점 가자, 편의점. 드리고 갑니다. 아이고, 장기 돌림 감사합니다.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앨리스, 컴온. 어디 갔어, 얘? 저 뭐야? 야, 니 멋대로 개인 행동 할래? 어? Alice, you're freezing cold. I'm okay. I'm not so cold. 100점 만점에 100점. 장기 돌림 고마워요. 우리 라이안나님 100국의 선물. 디테로 나이트 감사하고요. I know someone who can help you. 내가 도와줄 사람을 알아. 마을 반대쪽이잖아. 오늘 밤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어머, 소름.
귀신인 줄? 왔어, 공포라디오에 제보해야겠다, 야. 어? 방금 있다, 있었는데 없어요. 어? 나 깜짝 놀랬잖아?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소름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아직 영업 중이야. 한번 들어가 보자. 최소한 취인은 피할 수 있겠지. 취인은. 뭔 용건이요? 아이와 함께 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꺼지슈. A homeless android. Ah, that's the best yet. Look. 한번 플레이하시더니 약반 더빙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You better go if you're not gonna buy anything. 뭐 꺼지란 말을 이렇게 오래 해? 짜증나게. 훔칠까? 훔쳐갈까? 계획을 세울까? 훔칠까? 훔쳐갈까? 이건 뭐야? 어, 이거 인형 귀엽다. 앨리스에게 줄 장난감. 하지만 난 돈이 없는데. 그럼 훔쳐야지. 뭔가 훔쳤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들기. 어, 이거 맛있겠다. 초코바야. CCTV 있나? CCTV? CCTV 잠깐만. CCTV가 있었나? 어? 아니, CCTV 있나? 아니 몰라. Hey. What the fuck are you doing? 걸렸어. 딱 걸렸어. 아, 어, 죄송합니다. CCTV가 아니라 그냥 바로 보이는 거구만. Look, I'm sorr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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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Just get the hell out of my store. 어, 나 시겁했잖아. 어, 그래도 야, 신고는 안 한다. 또 가보자, 또 가보자, 또 가보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기다려봐,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기다려. 어? 모텔, 모텔 이용 불가가 떴어. 안 돼, 이럴 순 없어. 난 다시 할 거야, 그럼. 잠깐만. 이건 안 돼. 내 마음에 안 들어. 쪼꼬바를 훔치면 안 된다. 아. 앨리스, 앨리스 모텔 가야지. 우리 좋은 데 가서 자야지. 지금 서럽다, 서러워. 내가 지금 어? 몇 번이나 여기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영님도 두 번 봤어요? 그 긴 거를? 어? 대단하다. Do you know if there's any other place we could spend the night? I have no idea. She's gonna have to leave. 아, 한 번씩만 봐도 대단한 건데. 잔 얄빤이야. 점점 점점 뭔가 그냥 막 던지는 느낌적인 느낌. 10번 볼 시간이 되나 그게? 물리적으로? 아, 그냥 틀어놓고 할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대략 10번 정도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이죠. We'll find somewhere to spend the night. 네, 배배님 주무세요. 나중에 보신다고요? 비공개로 돌려놔야지. 전 20번이요. 난 200번 봤다. 막 질러. 적당히 질러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텔에서도 어쨌든 잘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을 얻었어요. 아까 그 초코바 훔치고 나서 모텔에서 잠자는 게 아예 비활성화가 돼버렸잖아.
모텔에서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얻었어 우리는. 네, 어서 오세요. 너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계지. I know someone who can help you. Igo 봐요. 있었는데? But that's on the other side of town. We need a place for tonight. 없었습니다. 아, 멜로님 페가에서 잤어요? 아, 페가도 재밌었겠다. 아, 이 페가도 있었어? 난 폐의 차만 알고 있었는데. 폐가도 있었구나. 네, 그때 얼마나 도덕적으로 했는지. 어, 요것도 건널목도 파란 불일 때만 건넜잖아. 폐가가 짱 잼나요? 어, 진짜? 아. 폐가 What do you want? 네, 오늘 게임 방송합니다. 아, 나 오늘은 럭셔리하게 잘라 그랬는데. Could you spare some money so we can get a room for tonight? Shit. A homeless android. 아, 모텔보다 폐가가 더 재밌다고요? 아, 또 이 공포 라디오에서 또 폐가 또 체험 한번 안 해볼 수 없잖아. You better go if you're not gonna buy anything. 아, 갈등 때리게 하네 또. 어, 일단 훔칠 거는 훔쳐야지.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아, 럭셔리하게 갈 것이냐. 아니, 근데 더 재밌대잖아. 모텔보다. 앨리스한테 줄 장난감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아, 이렇게 눈치 보고. 어, 그리고 훔치면은 안 걸리나 보다. 그리고 아까 여기 뭐 있었어. 통조림 뭐 있었어. 어, 여기도 L1이 있었어. 이걸로 뭘 하는 거야? 뭐 하는 건데? 설마 이 많은 걸 다 훔치려고? 나 카라 이거 다 가져간다. 대화기. 아, 앨리스를 이용한다. Alice, I need your help. 네 도움이 필요해. 우리 이제 공범이 되는 거야. 이제 캔 보이지 캔. 가서 그냥 쓰러뜨려 버려. 아. 쓰러뜨려. 하라는 대로 해. 이거 사. 어? 지금 준비하시고 쓰러뜨리세요 하면 쓰러뜨리세요. 어, 보고 하나 둘 셋 쓰러뜨리세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앨리스가 한 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어? 오, 가는구나. You alright? 그래, 지금이다. 무대보다 그냥. Well, don't worry. 오, 예. It's just a few cans. 오, 호록. 호록. 그래, 난 양심. 내 양심은 있어요. 다 안 가져가요. Come on, let's go. 완벽했어. 우리 이제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이거 사. 숨었지롱. Fuck. 파크. 자, 아저씨는 공원이 가고 싶었다. 날 이용해서 돈을 훔치게 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날 믿었는데. 사실 전화기. 어쩔 수 없잖아. 네가 그때 그 차에서 자기 싫다 그랬잖아.
아, 그래도. 오, 눈빛 봐, 눈빛. 오, 단호. 단호하다. 단호하다. 이건 네가 자처한 일이다. 어? 네가 폐차해서 자기 싫다 했잖아. 어? 그때 폐차해서 잘 때 네가 좋아했으면, 어, 여기 좋아, 괜찮아 했으면, 어? 이 언니가 이런 짓도 안 버렸어요. 근데 그 어디 있냐 또? 뭐 하나 더 있지 않나? 저긴가? 아, 어딨지? 아니 저기 아닌데? 아 여기다 여기다. 저기 잘 보이지 저기 저기 왓썹 공포 라디오 듣다가 잠들었어요 저 아저씨가. 어? 잠이 안 오면 왓썹의 공포 라디오를 들어요. 그럼 저렇고 그냥 꿀잠을 잘 수 있다고요. It's warm in here. You'll feel better in no time.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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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건 제 겁니다. 이젠 제 겁니다. 1부요? 아 1부는 완전 제대로 진짜 영화처럼 했죠. 몰입도 대박 장난 아니죠. 그러면서도 또 깨알 재미는 놓치지 않았다. 1부 꼭 보세요. 최악 루트까진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안 해봤던 식으로 앨리스와 이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어차피 너랑 나는 남남이었어. 어? 이건 굳이 안 가져가고 싶은데. 냄새 나는데 이거. 아 냄새. 아 씻네. 아 씻네 그냥. 어? 빠는 김에 같이 빨지. 이건 안 빨아갖고 씻네 나게. 썩은 내가 나. 썩은 내가. 개밥 씻네가 나. 개밥 씻네가. 아우 냄새. 아 아이 더러. 아우 어. 이 올물 것 같아. 자 이제 우리는 크 모텔로 간다. 이야 일단 계속 조사한다. 모텔로 갈 수 있고 계속 조사를 이제 할 수 있는데 모텔 바로 옆에 있죠. 아 저번 옷보다는 확실히 괜찮아요? 여기가 모텔이거든요. 모텔이네. 찾은 것 같아. 네 여기 모텔이 있고 폐가가 있다고 들었어요. 폐가가 어디 있을까? 여기 근처에 있을까? 여기에 그게 있었거든요. 아 저긴가? 여기가 차가 있었던 데 아니야? 아 폐가가 여기 있네? 맘에 안 든대. 이거 봐 다 얘가 자처한 일이야. 봐봐 이거 봐. 여기도 싫어하고 와이어 커터로 자를 수 있대. 아, 내가 그때 여기를 못 보고 간 거구나. 그러면 잠깐 그때 그 차는 어디 있었지? 여긴 아니고. 차는 어디 있었을까? 차가 여기 이런 데 있었는데.
저기도 뭐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래놓고 돈도 없으면서 깨끗한 데 가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뭐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뭐라 하고. 아 여기다. 아 그러네. 아 차가 여기였다. 아 바로 옆이었네 진짜. 자 지금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죠. 이 차에서 잘 수도 있고 아까 보니까 이제 폐가를 또 갈 수도 있는데 뭘 찾아야 된다 그러고. 봐봐 여기도 싫어할걸? It looks abandoned. 스탠드 백 앨리스. 물러서 앨리스. 자, 너 여기도 싫어할 거잖아. 이렇게 아늑한데 자동차 안에서 잘 수 있음. It's dry inside. 봐봐 안에 젖지도 않고 여기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네가 그때 여기서 이거 봐 안 잔다고 했잖아. 여기도 싫다 저기도 싫다. 그래서 이 언니가 그런 거 아니야. 어? 나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여기에 재료가 있었던 것 같아. 여기에 뭔가 있었는데 전혀 쓰이지 않았던 게 있었거든요. 여기 어딘가 있었어 뭐가. 봐봐 저기도 뭐 있고 이것도 뭐 있고. 그래 나이스. 그래 여기 뭐가 있었는데 그때 못 썼었단 말이지. 자 저는 이제 모든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 석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텔로 갈 것이냐 쭉 넘어있는 모텔로 럭셔리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포라디오의 석구님들답게 폐가 체험. 그동안 섭님은 흉가 폐가 이런데 안 가요? 예 저는 그런데 무서워서 안 갑니다. 자 이렇게 대리만족 게임으로 대리만족을 할 것이냐. 자 우리 석구님들의 선택은 폐가 거의 대부분 폐가. 현실은 안 되니까 폐가로 가요. 오 좋아요 다 폐가. 재밌다 같이 게임하는 것 같고. 카라와 앨리스의 폐가 체험기. 카라님의 사연입니다. 그날 밤 폐가에서는 앨리스와 함께 잘 곳을 찾던 중이었어요. 저희는 잘 곳이 없어서 폐가로 향했죠. 와이어 커터를 찾아서 뚫고는 들어갔어요. Are you alright? 괜찮아? Yes, it's just a scratch. 그때 살짝 팔이 긁혔어요. 하지만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 앨리스를 도와 함께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Don't worry, we're just having a look. 폐가 마당에 진입은 성공했으나 폐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그때 왠지 기다렸다는 듯이 당겨보시오라는 표시가 눈앞에 떴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페이크였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폐가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너무나도 음침하더군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문은 열리지 않더군요.
어, 깜짝이야. 부금이 지멋대로 틀어져서 갑자기 놀랬습니다. 앨리스 어디 갔어? 앨리스. 제가 폐관을 둘러보고 있던 그때 앨리스가 어? Wait, what are you doing? Visitors. Ralph doesn't like. 어, 얘 아까 걔 아니에요? They may hurt Ralph. Look, I'm an android too. You have nothing to be afraid of. All we want is a place to spend the night. Visitors are dangerous. Look. They did to Ralph. 오. 부탁한다. We really need some help. It would be so kind of you if you'd let us stay. 그는 정말 얼굴 한쪽이 다 만신창이가 돼 있었습니다. Ralph still finds it difficult to control himself. Sometimes his fear makes him do things he regrets. Ralph has seen some hard times. 그는 말이 좀 어눌했습니다. 인간들한테 잡힐까 두려워했죠. You can stay if you want. Ralph won't hurt you. 하지만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We'll 우리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come 신나했죠. On.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Come. Come, come on. This way. Ralph has lived here since he ran away. Ralph never goes outside, so no one knows he lives here. 모텔을 갈 돈은 충분했지만 석구님들이 폐가를 체험하자고요 하는 바람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와. You can make yourself at home. 여기서 편히 있어도 돼. 랄프는 다른 방으로 갈게. 랄프는 같이 있고 싶지만 랄프는 할 일이 있어. 하룻밤만 머무는 거야. 내가 네가 너무나 싫어해갖고 돈도 훔치고 옷도 훔쳤는데 석구님들이 폐가로 오자고 했어. 내가 무슨 힘이 있겠니? 그냥 앉아. 자, 네 인형이. 그래도 이거 하나 득템했어야. 자, 종이 찾았고. 이유민님 구독 감사합니다. 베개. 베개. 저쪽에 또 보입니다. 자, 여기 의자, 여기서 의자 잡으면 되겠어. 여기가 그래도 어? 이래 봬도 어? 그냥 5성급 호텔 같지 않니? 승량도 바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있잖아. 어? 뗄감을 또 모아야 해. 뗄감을 어디서 구하지? 뗄감을 구해봅시다. 어, 깜짝이야. 너 뭐하냐? 아레이나인.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레이나인이 뭐지? 우리 1회차 때도 저걸 몰랐었잖아요. 아레이나인이 뭐지? 아레이나인이 그건가? 그 누구야, 그 큰 그림 그린 아주머니 아닌가? 뭐지? 그 정확한 정체를 모르겠네. 아만다였나? 어.
자, 나무떼기에 그냥 승냥만 넣으면 불이 붙는다. You can come to bed. 이제 자. I did what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It's not much. 용돈 달라면 줄 수도 있어. 내가 돈도 훔쳐갔거든. 아빠는 왜 날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 항상 나한테 화를 냈을까? 난 그저 다른 애들과 같이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을까? 내가 착한 아이가 아니어서 그랬을까? 그래서 아빠가 항상 그렇게 화가 나 있었나 봐. 그저 가족이 있었으면 했을 뿐인데. 아빠가 날 사랑해줬으면 했을 뿐인데 왜 우린 행복할 수 없었을까? 그래도 막장으로 갈 순 없잖아, 그죠? Forever. 루트를 어? 막장 루트를 선택한들 뭔가 메인 줄기를 막장으로 가기는 좀 그렇잖아. 전세계 0% 루트 타라고요? 그럼 진짜 완전 막장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선택을 그냥 무조건 막장으로 가야 되는데. 함께 할 거야 그럼. 아니 아니 싫은데 싫은데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어? 같이 안 할 건데 싫은데 나 혼자 살 건데 막 이런 선택지. 아, 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큰 틀은 뭔가 그대로 가되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뭔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하는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게 궁금한 거야. 0% 루트는 이제 이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야 이거 끝이야? 쟤랑 다 이제 대화 못 하는 거야? 아까 걔랑? 어 됐다. 얘랑도 얘기해야지. RA9. RA9. What does that mean? 뭔 뜻이야? What? 뭐? Those symbols. 저 기호. Why are you writing that? 왜 저런 걸 써놓은 거야? I don't know. 몰라? I don't know. 나도 모르겠어. 야, 모르는데 쓴다는 거는 뭔가 이들의 무의식 중에 뭐가 있는 거야, 그죠? 그 개발자 걔 누구야? 걔가 뭔가를 그 RA9이 그럼 그건가? RA9이 그 마지막에 그 파란불 탁 터치한 거 그 터치다운한 그게 RA9인가? 어 캄스키가 그 마지막 출구를 하나씩 다 심어놨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거 아닐까? 그게 RA9 아닐까? 탈출구? 그게 바로 그거였잖아. 어, 그 파란빛. 그게 그러니까 이 아만다가 심어 놓은 그러니까 명령시켜 놓은 프로그래밍 했던 뭐야 그러니까 큰 그림 그려 놨었지만 그걸 거부하고 파란빛을 눌러서 자기 의지대로 안 죽인 거잖아요. 안 죽였었잖아. 그게 아마도 RA9이 아닐까. 그냥 제 개인 추측이고요. 어서 오세요.
참고로 지금은 2회차이기 때문에 뭐 석고님들이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그건 안 되죠. 뭘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런 스포는 안 되고 이제 이제 1회차 때 우리가 다 알았던 것들, 1회차 때 봤던 것들에 대한 얘기는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캄스키는 오히려 불량품 나오는 걸 오히려 더 반겼던 것 같아 진짜. 아 이렇게 남는구나. 앨리스와 카라가 버려진 차에서 지냈었죠 1회차 때는. 이게 이거네 그러면. 위에가 이제 모텔이고, 그죠? 모텔 버려진 차 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왠지 그런 듯. 모텔로 고고싱. 아 모텔. Looks like we found a place to stay. 40달러. 아 신쿵. 에이 신쿵. 아이 손님이 와서 신쿵. 아 요새 손님이 없어 갖고. I'd like a room. That'll be $40. 40달러. 따가따라 40달러. 40달러 여기 있죠. Just need your name and address. 이름과 주소? 뭘 적지? 랄랄랄랄라 저기를 대충 적고. Can I see your 면허증이요? 그런 게 어딨어? 깜빡했다. We were in a rush. 깜빡했어요. I forgot it at home. No worries. 아, 괜찮아요. 아침에 확인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Good night. 안녕히 계세요. Let's go, Alice. 젤리스. 아, 깜짝이야. 아, 됐다. 28호실. I don't know, Alice. All I know is you'll be nice and warm tonight. 아, 뭐야? 빨리 올라가. 같이 올라가. 왜 혼자 두리번거려. 29호실. 너무 아늑하다. 드디어 카라의 본 모습이 나왔네요. 와 너무 예쁘다. 그렇지 이게 카라지. Let's get these clothes off. They're soaking wet. 우리 딸 같아. I'll just put these in the bathroom to dry. 귀여워. 옷은 어디다 말려야 돼? 여기다 널면 되겠다. 실제 배우를 모델로 한 거예요? 아빠는 왜 날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 항상 나한테 화를 냈을까? 그저 다른 애들 같이 살고 싶었을 뿐인데. 똑같은 대사죠? 어떻게 잘 어울려. 스타일리시하죠. 아까 그 형님 옷이잖아, 그죠?
잠자는 형님. Why couldn't we just be happy? I don't know. 냄새 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 이런 스타일리시한 옷도 있었어. I promise you'll never go. I promise. Will we be together forever? 얼굴이 완성돼 있어서 어떤 옷이든 난 솔직히 좀 전에 입고 있었던 건 좀 별로였어. 그 냄새 나는 비니. 잠자는 숲속의 형님. 내가 키스해 줬으면 형님이 깨어났을까? 우리 호강했다 야 출세했다 우리 이런 데서도 자고 어 폐차에서 자고 폐가에서 자고 그랬는데 그냥 아 참 너무 좋다 야 이거 네 선물 짜자잔 언니가 이것도 슬쩍 해왔지요 전문용어로 뿌렸다고 하지 자 서프라이즈 좋아한다 좋아한다 뭐 해야 돼 이제 불 끄기 아 불 끄기 아 저기 뭐 있네 또 불 꺼 주시고요 입맞춤 물러나기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은 것 같아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동향을 좀 파악하고 여기서 자기 아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아까 여기 보는 거 있었는데 어 글씨야?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어 이게 다야? 뭐 하는 줄 알았더니 찾아? 여기서 자자 여기서 자자 오구구구 우리 엘리 쭉 같이 자요 됐다. 앨리스 쉬게 하기 I'm sorry, I didn't mean to wake you. So it wasn't a nightmare. 악몽이 아니었구나. No. No, it wasn't a nightmare. Bath 해야 되지 않을까? 너 안 씻고 잤잖아. A nice warm bath. And then we can go out and try to get you something to eat. What do you say? 좋대. Okay. 좋대. 좋대. I'll run you a bath.
떼야지. 간다. 가라 크리스탈. 메이크업. 야, 멋있다. 흑색. 금색. 금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흰색. 흰색은 좀 아닌 것 같아. 어쨌거나 스타일은 똑같네요. 흑색 아니면 금색이 잘 어울리네요. 아니면 갈색도 괜찮고. 전에 우리 갈색으로 했었죠, 그때? 흑색. 오케이. 저도 떼야지. 금색에 있었어 그때? 그래? 그랬구나. 오, 멋있다. 느낌 있다. 옳다 숨나? 씻자. 치카치카 하자. 이쁘지? 그럼 내가 얼마나 이쁜데. 가자 가자. 어? 문 닫아버리냐? 어?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불안해라. 앨리스 기다리기. 만화 보면서 기다립시다. 일단 한번 읽어볼까? 사이버 야생. 야, 이것까지? 앤 안드로이드 최초 동물원. 야, 사이버 야생 최초의 안드로이드 동물원이래. 의미가 있나? 어? 이거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캐나다가 청정구역이라는 저걸 보니까 봤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직 못 씻었니? 빨리 나오라. 여기 뭐 있다. 채널. 바다의 신비. 아, 달립니다. 달립니다. 막 달립니다. 막 달립니다. 자, 맨 뒤에 누나 너무 발랄하게 달리고 있고요. 예, 달립니다. 막 달립니다. 계속 달립니다. 막 하염없이 달립니다. 끝까지 달립니다. 미친 듯이 달립니다. 겁나게 달립니다. 하나 둘 왼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예, 1회차 때 정말 제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아빠네? 여론이 내려갔어. 헐. 여기서부터 여론이 표시가 되는구나. Disturbing news for android owners everywhere. Police have launched a search to find the android. Let's hope they find it fast. 이런 일이 있었구나.
It's not true. He's lying. He's the one who tried to hurt us. 그니까 네가 깨어 있구나. What are we gonna do? We have nowhere to go. And the police are looking for us now. 옷은 계속 이거 입고 있는 건가 이제? Yesterday, he gave me an address. He said we could get help there. Could be worth a try. 가자. 여기서 있으면 뭐 할 것이오? 나가자. 마음이 움직였다. 서로를 지지한다. It's us against the world, Alice.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And you only have me. And I'm going to do everything I can to make you happy again. 그 막 영어로 얘기하다가 아는 단어 나오면 너무나 반가운 것. 너랑 나뿐이야. Just the two of us. Finish getting ready. I'll go out and find some food for you, and then we can get going. 하, 멋있다. 앞만 봐도 멋있다. 또 아침 가져다 줘야 돼? 나가자. 나가서 외식하자. 헐. 레이트리트 경찰서 앤더슨 경입니다. 어젯밤에 저쪽 가게를 턴 여자 안드로이드를 찾고 있습니다. 뭐 보신 거 없나요? 안드로이드요? 아니요. 안드로이드를 봤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긴 사람 보셨습니까? 어 망할. 그 여자 어딘가 이상하다 했는데 지난밤에 왔었습니다. 옷차림도 평범했고요. 구별할 방법은 없었어요. 아직 있습니까? 아마도 이 집 바로실에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홀. Ben, yes, still at the motel. Says some uniforms are cordoned off the area. 어디가 어디가? You wait in the car.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이 갑니다. I'm coming with you. Listen, I'm tired. 잘 들어. 말 대꾸하는 것도 지겨워. 넌 기계라고.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제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저 때문에 화가 나셨다면 죄송합니다. 임무 끝내고 싶나? 그럼 대들지 마. 앵커 형님, 오 앵커 형님, 싫은데 싫은데 따라갈 건데. 나 바로 뒤에 있는데, 나 바로 뒤에 있는데, 내가 앞서갈 건데, 아 안돼 안돼 안돼, 내가 먼저 갈 건데, 아 따라갈 건데 따라갈 건데. 형님아 같이 가자. 내가 열게, 내가 열게. 사라졌군. 아, 저 옷을 다시 입다니.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도망가는 거였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지 이제 계속 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죠? 맞지, 맞지, 내 말 맞지? 자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왼쪽으로 갔었죠. 저기로 검문소로.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절로 갔단 말이죠. 하지만 한번 가본다 이쪽으로. 더 안전하지만 11분, 위험하지만 3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한번 이번에는 가본다. 뛰어 뛰어 이놈들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이렇게 걸어 다녀? 어따 지금 시간 없구만. 여유 넘치십니다. 어? 뭐 관광 가나? 나들이 가나? 어? 버스 터미널로 오는데? 뭐지? 무슨 상황이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The last bus has left the terminal. There will be 뭐야, 페이크였던 것인가? 아, 루터가 근데 싫어해. 앨리스도 싫어해. 아, 버스가 이미 떠났구나. 그러네. 버스 터미널로 왔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다. 여기서 온도 체크까지 하네. 아, 다른 루트네. 폭력 키위 하고 있고. 안돼 안돼. 지금 계속 저 검사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여기서? 왜 깜짝이야? 일로 가야 되나? 그냥? 그러네. 아, 야, 일로 가는 수밖에 없네. 화장실? 여기 화장실 어디 있어? 어, 이미 애덤 따라가기가 돼 버렸는데. 그때 일로 왔을 때 배로 갔는데. 아, 여기서 버스 타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아, 이 차로 버스를 따라잡나? 루터가 살아있어서 가능한가? 전엔 루터 없이 갔거든요. 그러네, 차가 두 대 가네. 아, 봐, 일로 오잖아. 여기로 오면 죽는다고. 여기로 오면 무조건 죽는다고. 역시 크, 나의 선택이 현명했었다. 네, 강에서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강씬을 다른 영상을 봤거든요. 이미 딴 데서 봤어. 다른 영상에서 이 강 나오는 씬을. I couldn't understand why my mother wanted to help you guys. But now I can see she was right. 일단 누가 죽든 다 죽어요. 뭐 그 중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피엔딩은 제 1회차 엔딩 때 1회차 때 봤고요. 지금은 해피엔딩이 아닌 다른 루트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1-2회차하고 아까 우리 했던 거 반성공 루트 그게 좀 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So it shouldn't take that long. Be careful. There's border patrol on the river. Thank you so much. 그러니까 그나마 또 괜찮은 조금 아까보다 조금 더 괜찮은 루트로 가려면 아까 얘네가 버스를 탔어야 되지. 그러면 노스 살렸고 헨크 살렸고 코너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 차로는 캐나다 못 가는 것인가요? 어? 아니 잠깐만요. 로즈 아줌마니 로즈 아줌마 여기서 못 가버리네. 그것 타고 캐나다 가면 안 돼요? 왜 꼭 버스만 캐나다를 가는 거지요? 예? 캐나다 거기 그 국경 언저리에 내려주시면 저희가 알아가지고 그냥 좀 알아서 좀 들어갈게요. 아 나 진짜 이건 아닌데. 와 이거 발자국 생기는 거 봐. 완벽한데요? 와 발자국 보세요. 발자국 노스 아줌마 노스 아줌마 이게 차로 가면 안 되냐고요. 아 진짜 노스 아줌마 저게 캐나다인데 이 강만 건너면 되는데. 아니면 다리 와 저 다리 있잖아. 다리 밑으로 기어가면 안 되나? 어? When it fall in, our bio components will freeze. 방수 기능은 있는데 이 온도에 아니 이렇게까지 과학이 발전했는데 이 정도 온도도 못 버틴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이제 오전반 친구들이 많이 오시네요. 아침형 우리 석구님들 아침형 석구님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계십니다. 거의 뭐 새벽형에 가깝죠? 지금 4시 반 좀 넘었는데. 그나마 그때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루터가 같이 있다는 거 하나인데 딱히. 그냥 죽음의 강 요단강 고생이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이게 왜 고생이야. 고생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고생이죠. 이건 충분히 다시 할 가치가 있는 게임이라 스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요. 보트를 다리 밑으로 못 가죠. 저쪽에서 저쪽에 배가 있잖아. You okay, Alice? When we get on the other side. 저쪽에 그 so many things I wanna do. 정찰 그 선이 온단 말이죠. Play music and dance. We can do anything we want, right? We'll be free. Yes. We can do it all. We'll be like a family. We won't have to be afraid anymore. There won't be anybody giving us orders. No masters, no slaves. We'll start a new life. 저런 데를 못 가나 진짜? 못 가. 와, 못 가. 못 가게 해 놨어. What will you do? What will I do? 못 가게 해 놨어. 어? I'll learn to live. To love. Find out who. 여기서 더 못 가요. 이거 봐. 틀어지잖아, 지금 자동으로. Here they come. 항복 가속
앨리스 보호, 뛰어들기, 루터 이용하기 뭐 이렇게 있거든요. 가속할게요. 이렇게 쏘는데 살 수 있겠냐고. 항복을 한들 살려주겠냐고. 막 쏴 제끼는데. You've gone. You alright? 뛰어들면 생체 부품이 파괴되죠. 다 봤다니까 영상을. 한 분이 올려주신 걸 봤다니까. You'll be fine. 뭘 해도 죽어요. 여기는 여기로 온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개미지옥. 개미지옥. 루터는 아예 죽었고. 루터는 뭐 루터를 이용해도 죽었을 것이고. 뛰어들면 뛰어드는 대로 생체 부품이 파괴되고. The boat is leaking. We're too heavy. 와, 이건 더 잔인하다. 루터를 그럼 또 내려야 되잖아. 보트 무게 줄이려면. 버스밖에 없어요, 진짜. 와, 이건 너무 더 잔인하다. 와. 차라리 루터 없었을 때는. 루터 그때 없이 왔을 때는 이 장면이 없었잖아. 루터가 있으니까 이제 루터를 버려야 되는 상황. 죽었는데 죽은 애를 또 버려야 되는 상황. 아, 제거. 제거 왜 안 떠? 버스로 가든가 수용소로 가든가. 근데 솔직히 수용소도 뭐, 아니 잘못하신 건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엔딩을 다 봤으니까. 다 본 상태에서 이건 어떻게 되나 보자였는데, 다른 루트가 또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무조건 버스를 못 타면 일로 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안 가, 안 가. 와, 안 가. 그러니까 이제 그럼 또 밀어야 되잖아. 밀면 어떻게 된다? 일단 안심할래? 일단 안심하고 있어 봐봐. I'm falling asleep. No, Alice, don't. It's the cold. It's making you sleepy. Stay with me, Alice. You've got to stay awake. You hear me? 그러니까 딱 세 개죠. 그 저기가 버스를 타든가 수용소로 가든가 배를 타던 건데, 버스가 이제 해피엔딩인 거고, 버스가 해피엔딩이고 수용소는 반해피엔딩. 어쨌든 너무나 치욕스러운 장면을 겪고 나서 산 거니까 반해피라고 봐야 돼. 그래도 살았으니까, 살긴 살았으니까 반해피. 이거는 완전 배드.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이거는 마커스가 안드로이드입니다. Are we free? Yes. Yes, we made it. 헹크 성님 빼고는 다 안드로이드예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근데 얘네도 어쩔 수 없었겠지. 물 온도가 그 이상 더 내려가면은, 그러면 강을 얼게 해야 되는디.
얼면은 의미가 없는디. 개발자들도 고생이 많아 고심이 많았겠지. 아이고. 포기할랍니다. 그냥 영원히 앨리스와 함께 할랍니다. 살아서 뭐합니까 여기서. 앨리스 없는 세상. 루터도 없고 엘리트도 엘리트랜다. 루터도 앨리스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서 뭐합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 지키고 멈추겠습니다. 카라.